스파키 민입니다. 아까 감기는 이제 다 나았다고 보면 될것 같고요. 아직까지 가래는 좀 성대에 끼어 있고 있는 상태고, 아까 중고음 연결 연습만 16분 동안 안 쉬고 계속 했어요. 막 지나오다, 잊혀지다, 뭐야, 별리, 외출, 어김없이, 시간을 거슬러, 등등등등에 나오는 그 어려운 것만 골라서. 발음, 음정. 그것만 계속 16분 동안 하니까 노래 한세곡 부른 것 같은 느낌? 네 곡? 아휴. 자, 일단. 사실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노래를 7일 만에 부른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그런데 오늘은 어떨지 모르겠어요. 자, 이제. 아, 이 저의 모든 역량을 다 끌어내도 완창하기 힘든 이거를 해볼게요. 이거를 온전하게 할수 있어야 그 이제 이 노래의 원곡인 티얼즈, 엑스제펜의 그 티얼즈 완창에 입문을 할 수가 있거든요. 이걸 완창을 못한다, 온전하게 못한다. 그러면 시기상조죠. 내년 안에 티얼즈를 완창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어김없이 같은 노래는 뭐한 달에 한 번이나 두번 부르는 걸로 하고. 자, 이게 원곡인가? 자, 노래가 길어요. 아, 한음 오래 끌기도 있고. 요시키 욕 아니에요. 엑스제펜 멤버예요, 리더이자. 아, 힘드네 노래. 그런데 사랑을 했어. 네 곁에 감히 머무른 내 욕심을 용서치 마. 방황이 많이 남았어. 아, 플랫. 그 끝은 나도 모르는 곳. 벌써부터 지친다. 약하게 태어나서 미안해. 그래서 널 지키려고 해. 언젠가는 돌아갈게. 사랑할 자격 갖춘 나 되어 너의 곁으로 돌아갈게. 행복을 줄수 있을 때 아파도 안녕. 잠시만 안녕. 아, 나 긴장해가지고 성대 접촉이 잘안 돼요. 나 이거, 어지러워. 저번보단 잘 불렀다. 언제나 위태로운 나. 그럼 내가 널 사랑을 했어. 외로운 고독이 두 참 힘들었어. 널 보며 난 견뎠어. 난 내겐 보여줄 수 없는 내 삶. 이별로 널 지키려 해. 언젠가는 흔들리지 않는 날 되어 늦지 않게 돌아갈게.
널 많이 사랑하니까 아파도 안녕 슬퍼도 안녕. 아 힘들다. 아까 16분 동안 중공 연습 계속한 게 좀 그게 좀 흠이네요. 아 그리고 긴장했어요. 이 노래가 빠사지에 확 나오는 부분에서 와 그래도 발전 많이 했다. 와 높아지는데 이제 마지막이다. 아 혀가 자꾸 아랫니에서 떨어지려고 그래요. 아 그거 신경 쓰느라. 긴장한 거, 혀 떨어지는 거, 아까 16분 동안 고음 연습한 거. 그게 좀 작용을 하네요. 가자. 언젠가는 돌아갈게. 사랑할 자격 갖춘 나 되어 너의 곁으로 돌아갈게. 행복을 줄 수 있을 때 아파도 안녕 널 위해 안녕. 널 위해 할 때 해서 음 나갔네.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면 언젠가는 만날 거야. 아. 행복을 줄 수 있을 때 조금만 울자. 잠시만 울자. 아파도 마지막에 널 위해 할 때 해에서 아, 지쳐서 성대 풀렸어요. 아. 와 박스다. 일단 끌게요. 이게 용량이 웬만하면 한 노래당 8분 안 넘어가게 하려고요. 8분짜리 영상 4개 찍으면 이거 폰 용량 그거 부족이라고 거의 나와서 와 힘들다. 진짜 힘들다. 와. 아까 말씀드렸잖아요. 16분 동안 뭐 촬영은 못했지만 용량상 중고음 연습 계속하고 한 3분 쉬었다 부르는 건데 와 이거는 이수님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. 20곡 넘게 부르고 이거를 부르고 마지막에 3억 라까지 그 6단 고음으로 찍고 와 사람 맞냐? 나 거의 풀 컨디션으로 한 건데 아까 물론 16분 연습한 거랑 그 다음에 이제 좀 긴장을 해서 그런 것도 있고 아 혀가 자꾸 아랫니에서 떨어지려고 그래. 그 평소 말할 때 습관이 이게 아 예. 그 습관이 뭐 1, 20년도 아니고 수십 뭐 30 몇 년을 그래 왔으니 보통 몇 살 때부터 언어를 제대로 구사하죠? 한 뭐 예를 들어서 늦게 잡아서 뭐 6, 7살부터 하면 30년을 혀를 아랫니에 붙인 상태에서 발음하는 거를 요 근래 들어서만 했으니 되나. 아 힘들다 진짜. 마지막 조금만 울자 아파 그 뭐야 조금만 울자 아파도 안녕 슬퍼도 안녕 널 위해 이 네 소절에서 완전 나갔어요. 아 감사합니다. 스파티 미니였습니다. 너무 길었다. 일단은 이거 조만간에 또 불러 올리고 아직은 저기 엔들레스 레인이나 티얼즈 XFN 노래를 건들면 안 될 것 같아요. 이 정도 내공으로는 택도 없습니다. 고맙습니다.